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공경인이 후계자로 생각했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 했고, 또 일을 맡기 위해 나단은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의 행동을 알리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또 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이 되고자 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모아 죽이식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모으는 사항을 알고서 급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바세바와 솔로몬이 죽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는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나섰다는 긴급한 사항을 다윗 왕에게 알리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신도 뒤에서 바세바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지시할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가 아니라 왕이 되었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윗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즉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통해 다윗의 과거에 했던 맹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단이 하나님의 대언자답게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언약과 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맹세를 근거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금 다윗 왕조의 위기 속에 그 열쇠를 나단 선지자가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세바는 나단의 이러한 공고를 듣고 용기를 내 다윗 왕 앞에 나가 호소합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답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러주겠다고 맹세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태어난 후 다윗이 이러한 맹세를 했다는 기록은 사무엘 하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바세바에게 맹세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나단 선지자는 이전에 다윗과 바세바의 간통의 사건을 질책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를 질책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거지만 지금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나단 선지자의 사역의 기준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바세바와 그 아들 솔로몬을 돕는 것을 볼 때 나단의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용기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와 달리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맹세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나단과 또 바세바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바세바는 다윗 왕의 맹세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세바는 이런 확신과 함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바세바가 다윗을 설득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요구 조건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과 또 공동체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미루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이 하루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 취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